월성이 나를 향해 움직인다. 재물운, 치약이 좋은, 하왕기, 소띠 운세. 반드시 잡아야 할 금전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소띠 하반기 운세를 샅샅이 살펴볼까 합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양력을 기준으로 준비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소띠하면 인내력이 강하고 신의가 두터우며 정직하고 금년 성실한 면이 특징이지요. 또 소띠는 사랑에 약하고 겁이 많으며 보수적이고 고집스러운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런 소띠가 갑진년 하반기를 맞아서 어떤 운이 흘러갈지 행복한 삶을 꿈을 꾸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양력 8월. 재물운도 좋고 거래운은 더 좋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관계가 특히 좋으니 적극적으로 운기를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1985년생은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게 되니 아주 기세 등등하실 겁니다. 양력 9월은 다른 영상에서 소띠는 갑진년에 대체로 안정적인 운세를 보인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를 깨하기에는 아직 이르기 때문에 본업에 집중하시고 투자도 소규모로 운용하시라고 했는데요. 9월에는 흐릿하던 운기가 제법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판단력과 직감, 촉이 예민해져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좋습니다. 만약 큰 거래나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계셨다면 9월에는 진행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비즈니스를 예로 들면 취업이나 이직, 가게를 이전하거나 전세 계약을 연장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집안일을 예를 들면 부모님이 유산을 정리하거나 혹은 자식에게 미리 상속해 준다거나 부동산 거래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9월에는 내가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운기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직장과 가정에서 나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일이 있다면 큰 어려움이 없이 원활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집안의 대소자가 진행되는 것에는 막힘이 없겠네요. 양력 10월에는 한번 보고 말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면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겁니다. 특히 영업직에 종사하거나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손님 한 명 한 명 귀하게 여기시면 생각지도 못한 기인이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손님은 옷도 후줄근하고 돈도 별로 없어서 물건을 많이 안 팔아줄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큰 손이라 내 물건을 대량으로 계약해 버릴 수 있는 것이지요. 너무 예무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친절히 대하는 것이 나의 재물운을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10월에는 인색하게 굴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다음으로 재물운을 말씀드리면요, 기가 솔깃하는 정보를 받게 됩니다. 무슨 주식이 뜬다더라, 이런 정보들을 들을 수 있는데요. 마치 마약처럼 다가와 기가 팔랑팔랑 하지만 생각만큼 수익이 실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뜬구름을 잡는 소리인지 알짜배기 정보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기대한 것이 없으면 잃은 것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10월에 가장 조심하셔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관제수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송사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작게는 층간소음 때문에 민원을 받을 수 있고요. 크게는 법원에 오고 가고 가게를 아는 분이라면 행정처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남에게 원한을 사지 마시고요. 10월에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양력 11월은 좋은 일로 24시간이 바쁜 한 달이 되겠습니다. 운이 워낙 좋아서 딴 생각을 하기에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인데요. 계획하고 생각하고 걱정하는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바로바로 움직여야 훨씬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결과도 바로바로 도출될 테니 11월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낄 수 있겠네요. 직장인이든 사업가이든 고민은 짧게 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시면요, 좋은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특히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보다는 이곳저곳을 활발하게 이동하면서 일하시는 분에게 더욱 유리한 운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인맥도 쌓고 규모가 큰 거래가 성사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달에는 뭘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자신감을 가지면 좋겠네요. 또한 11월은 재물을 취하기에 아주 좋은 달입니다. 부동산 같은 자산보다는 현금을 마련하기 좋은 운인데요. 수입으로 바로 연결되는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자산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양력 12월은 행재를 노리지만 않는다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이룰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을 취하기에는 부족한 운이니까요. 너무 욕심을 부려서 운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재물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오더라고요. 하지만 11월만큼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과욕을 부리면 오히려 탈이 날 수도 있으니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네요. 투자를 하실 때도 조금 규모를 줄이시는 게 좋고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전으로 가시는 게 조금 이로울 겁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데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은 달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소띠가 하반기에 1순위로 챙겨야 할 것은 바로바로 건강입니다. 하반기가 되면 건강운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날이 추워지는 겨울이 되면 증상이 하나씩 둘씩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혈압이나 신경계통, 심장계통이 예전부터 좋지 않은 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시고요.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 또 예전에 한번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분들도 건강검진을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돈보다는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어떤 일을 하시든 무리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십시오. 여러분들, 오늘의 하반기 소띠 운세 어땠나요?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가 되길 바라고요.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의견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